엄마야, 세상에 비 한 번 왔는데, 어이구, 이게 몸통도 이만큼 크고 또 잘라야 돼. 와, 꽃 좀 봐. 그중에 너무 붙었나? 왜 노랗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 저런 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와, 너무 많아서 영향이 여기까지 안 갔나? 두고 봐야 되겠다. 한 서너 개가. 세상에, 이게 몸통인지 꽃인지. 와와와와, 막 자꾸 이제 점점 커져요. 저기 꽃이 폈던 거는 두 개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떨어져서 몸통에 열매를 맺었네. 열매를 연걸었어요. 와와와, 세상에. 진짜 놀랄 뿐이지요. 좋아, 좋아. 비 온 후에 가드는, 어제 못 나왔다고, 비가 많이 와서 못 나왔다고, 쑥쑥쑥쑥, 잡초도 쑥쑥쑥쑥. 아이고, 와우. 이게, 얘네들 다 호야가 꽃이 다 이렇게 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와우, 다 폈구나. 응? 여기도 다 폈어요. 이거는 피는 중. 활짝 폈어. 세상에, 이렇게, 얘네들도 한꺼번에 막 다 폈네. 비 오고, 날은 후덥지근하고, 난리 났어요. 이거, 와, 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딨어? 이렇게 꽃송이가 차이가 나요. 좋다. 향기가 좋아요. 달짝지근한 향기. 이게 꿀이 이렇게, 꿀이 이렇게, 달어. 달다. 비에 씻겨가고 남은 거라서, 달아. 좋아, 좋아. 남미선이, 없는 공간이라 그런지, 청소기, 가든 청소기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더 나겠듯 더, 이렇게 하고. 와, 봉숭아. 봉숭아. 참. 비가 오니까 물은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하지. 이렇게 윙스, 드래곤 윙스 하얀 꽃이 폈어요. 다 죽어가더니 꽃 피네. 지금부터 꽃 피나 보다. 예. 카틀레아 다 나와서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한 송이가 남았나 뭐 하나. 또 개미도 나와요, 그 속에서. 아유, 정말. 그냥 자연 그대로. 우담바라. 여기 이렇게 우담바라. 잠자리 무슨 유층이라고 했던가. 매미 잠자리 유층. 또 화장 입었나? 와와와, 이렇게 건강한 뿌리가 나오면서 여기 이렇게 꽃, 여기 나왔다. 꽃봉오리가 나와요. 봉오리. 이것도 꽃봉오리 하나 둘 셋. 이쪽에 새끼까지 세 개 꽃봉오리 나오나? 이거는 아닌데. 꽃봉오리 튀네.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조상이, 이렇게 손주가 나오면서 이렇게 봉오리 튀어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건강한 거는 새끼 튀는데, 꽃 튀는데, 꽃이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쳤나, 위로? 새끼 튀는 거는 꽃이 피니까
관심을 가지는데 꽃봉오리는 안 튀었네. 다들 바쁘단다, 얘들아. 아이들 학교 가고 시간 나면은 좀 그때 뭐 해야지. 아, 이거 너무 많이 이쁘게 피네, 퍼지네. 근데 꽃봉오리를 안, 이게 꽃대인데 작년에 거. 올해 꽃대는 안 올려? 꽃대는 안 올렸어요. 꽃봉오리 탁튈 텐데 기다리면 튀겠지. 새끼가 나오면은 꽃봉오리를 올리고, 오, 여기 있다. 꽃봉오리를 올리고, 헤헤. 이렇게 여기도 꽃봉오리를, 오, 꽃봉오리 꽃대 올라오네. 꽃대 올라와요. 여기 두 개. 또 신경 써야지. 저 달팽이를 어쩔까? 응? 달팽이를 여기도 나왔다. 어이. 저 달팽이를 어찌했을까? 일단 달팽이약을 또, 이거 새끼, 이거 좀 봐. 여기 이게 새끼하고 씨를 팡팡 봉숭아처럼 튕겨가지고, 여기 이거 나온 거 봐, 이거 봐. 와, 와, 이 새끼 씨가 튀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온데 다. 얘 옆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온 데가 다, 이거, 여기까지. 얘가 사방에 난리를 친다니까 꽃 피고 지면서 막 꽃씨를 막 팡팡 여기 꽃씨를 팡팡 터트려요 이렇게 꽃이 치면서 완전히 여기 꽃이 팡팡 터져요 멀리도 가더라고 이렇게 멀리도 가고. 세상에, 블랙베리. 뭐, 지금, 집이 전쟁이라. 저도 한번, 아이고, 용과 집안이 전쟁이라. 애들하고 전쟁 중입니다. 일단, 손주들이 우선이니까. 와우, 이거. 오호호. 이렇게 이쁘게 새끼 치네. 하나. 새끼 하나. 근데 저기 뭐 나온다, 저 속에서. 여기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꽃대인가 뿌리인가 뭐가 나와요, 저게. 뭐가 나와? 꽃대 기다리는데? 뿌린가? 너무 궁금해. 이파리가 이뻐요. 화장 입은 거다 잘라졌는데. 아, 이쁘다. 에이, 봉숭아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꽃봉오리 하나 피워주지. 안 나오고 있어. 기다리는 녀석은. 뭐 나온 꽃대는 꽃봉오리 하나 두개 나왔다. 여기 세개 나오고 뭐 여름 지나가면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급해요.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것도 와우. 밑으로 저 터트려 주지. 위로만 막 이렇게 새끼. 세상에. 이게 새끼만 이렇게. 세상에. 여기도 있는데? 이쪽에도 있네. 오단 봐라. 헤헤. 와. 와와. 추워져. 찬바람 불어야 또. 관심. 요거는 꽃이 다 졌네. 꽃이 다 졌네. 히히. 여기도 꽃봉오리, 꽃대가 나온다.
꽃다 밀고 나와요. 하나씩만 보는 즐거움도 좋은데 이것처럼 달팽이가 문제지. 요거 얘는 결국은 비단 슬리퍼는 겨울에 튀니까 기다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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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크리스마스 릴리가 다시 펴요. 좋아 좋아. 빨강 파랑 초 빨강 초록이 이게 크리스마스 컬러라서 이렇게 1차로 지나간 녀석은 이렇게 씨를 머금고. 오호호 많이도 머금었다. 씨 이렇게.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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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연그러운 거 봐오. 많이도 막 연그러웠네. 얘들은 막 터지니까 미리 터트려서 하든지. 근데 뿌리가 더 빨라요. 뿌리 나눔이 포기 나눔이 빨라서 엄청 엄청. 이거 다시 새로 나오는 거 새로 나오는 거 얘도 행잉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호야 매화호야 이렇게 새순 나오고 하는 게 엄청 많이 건강하고 많이 크는 거. 행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푹푹 꼽아 넣으니까 이렇게 잘 자라요. 이렇게 호야. 호야는 왠지 화분 숫자가 많아도 두고 주기 아까워서 저기서부터 저쪽부터 하나 둘 세 개 위에서 내려온 것만 다섯 개인데 이렇게 호야는 꽃이 이쁘기도 하지만 느리게 커도. 오 여기도 느리간 이렇게 꽃 여기 있어도 어쩐지 주는 게 아까워. 요거 엄청 엄청 긴 게 이렇게. 이것도 화분이 몇 개씩 나올 거 한꺼번에 뭉쳐 놓은 건데 이것도 호야. 아이고 와 큰다 이것도. 멍청 뽑아 분갈이 해야 되나 그냥 그 속에서 터지게 놔야 되나. 화분이 막 터지던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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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와. 여기 다인가 보다. 이제 얘는 다 얘는 지금 피기 시작하고. 아 이뻐 이뻐 이뻐. 상사화가 이뻐요. 헤헤. 2층에서 지금 요거 만지다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웃자라는 거 잘라줬는데 벌써 쑥도 자랐어. 쑥쑥 커요. 얘네들은 물만 먹으면 이렇게 쑥쑥 커서 엄청 엄청 커. 이렇게 자꾸 잘라주는 거지. 호야 꽃이 풍성한 것도 반가워요. 와와와 좋아 좋아 좋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무탈한 하루 보냈어요. 무탈한 하루가 최고. 다른 거 없어요. 아이고 며칠 그냥 지났다고 이렇게 꽃이만. 와 오늘 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 어쩔 이 어쩔. 세상에 돌아가면서 몸뜬데 이 새끼가 하나 다섯 열 열다섯 20개가 넘어요. 스물 와와와 20개가 넘어. 아유 차들이 놓고 올라가. 딸 생각하면 재밌죠. 아, 저 감자 나왔다. 감자가 싹이 났어요. 이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아, 감자 농사 시작이네 지금부터. 고구마 농사 고구마도 그렇고. 하하하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아,
녀석들. 좋아, 좋아. 예쁘죠? 커피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열매 맺고 또 하겠죠. 우추추추추추. 아이고, 아이고. 밤에 혼자 피고 잤네. 오, 요거. 너 어젯밤에 피고 잤구나. 그 속에서. 쏘리, 아이고. 못 받아서 미안하네. 못 받아서 미안하고 고맙고. 어디 보자. 아이고, 이렇게. 어젯밤에 피고 자가지고 아직까지 힘이 있어. 아이고, 뽀얀이 이뻐라. 비가 온대요 또. 자, 즐거운 하루 되었습니다. 아우, 하늘이 파랗다. 내일 덥대는데, 내일 29도까지 30도까지 올라간대. 아롱, 아롱, 앉아, 앉아. 이게 뭐야, 엉망진창이잖아. 응? 시끄러, 시끄러. 아이, 시끄러. 안 놀아. 시끄러워서 안 놀아. 아우, 잡초, 잡초. 비가 와서 잡초. 네가 성장이 꽃이 피는 대로 잎이 시드는 대로 따주면은 엄청 엄청 풍성하게 커져요 또. 아이, 에이, 이러다 보면은 쉬면서 순치기 다 해줬으니까. 여기 순치기야 다 해준 데서 양쪽에서 두 개씩 막 나와요 이렇게. 꽃이 핀 건데, 핀 거, 진 건데. 아, 예뻐. 착해요, 이게. 꽃 인심이 좋고, 죽지도 않고 잘 크고, 완전히 목대가 돼서 몇 년씩 크니까, 이렇게 엄청 엄청 잘 커요. 좋아, 좋아. 이렇게 엉망진창인 가든 두고 참기. 참아보자. 하하하. 이렇게 이게 오우, 꽃가루가 떨어지네. 상상 꽃이 지고 그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아이, 딸이 휴가 동안에 이제 묵은 살림 정리하느라고 애들 신발도 정리해서 필요한 애기들 주고 친구 동생들 있고. 아이고, 정신 하나도 없어. 응? 꽃봉오리가 나오는 것 같더니 어딨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호야꽃이 막 이렇게 또 1차처럼 2차도 막, 아우, 계속 호야꽃이군요. 주렁주렁주렁주렁. 어, 저기 하나 크게 폈네. 아, 주렁주렁주렁. 엄청나, 여기 까만 별. 하하, 새까맣게 피네. 저쪽에도 까만 별. 하하하, 새까맣게. 저 기둥 바로 위에 왼쪽으로 보면 새까맣게 올라오죠. 또도 있을 텐데, 어디. 어? 저쪽에도 하나 폈다. 요거, 뾰족한 봉에 저 걸렸어. 내가 봐야지. 이렇게, 검은 별이 하나, 둘, 셋, 저기까지. 하하,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왔다니까, 이거. 이렇게. 하나, 한 줄기 하나씩이네.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세 개만. 응? 이거 너무 됐어, 바람에. 이렇게. 여기도 나온다. 여기도 나와요. 꽃 새까맣게 나왔고. 크게 나와라.
아이고, 이건 물이. 물좀 줘야 되는데, 지붕 밑에는 비가 안 맞으니까. 아이고, 귀찮은데. 여기도? 응? 뭐야? 이게 떨어졌네, 화분이. 오, 비 태풍이 더니 이렇게 떨어져서 딱 걸쳐졌네. 잠깐만. 안 불어서 이렇게 떨어졌나? 화분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그래도, 아이고, 다행이다. 꽃대랑 했는데, 멀쩡하게 딱 화분째 내려앉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꽃 있는 거. 꽃이, 오, 주렁주렁해요, 이렇게. 주렁주렁. 모두 주렁주렁. 여기서도 주렁주렁. 에이, 참. 된 김에, 물 주고 들어가야 되겠지. 와, 와, 와. 이거 이렇게 큰것좀 봐.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컸어요. 새끼 친 것도. 베고니아. 아, 사쿠라 베고니아. 꽃이 이쁜 거 빨갛게. 이렇게 컸네. 아유. 이거는. 어디 있나? 물꽂이. 물 줘야 되겠어요. 막다 말랐네. 이것도 꽃은 봤는데, 여기 아직 남았다. 이렇게 꽃. 바쁘니까 요즘에, 아, 이거 뭔지 모르고 정신이 없어요. 에이, 비는 오고 태풍이 날아가고, 호야, 너 보다가 다 확인하네. 이것도 또 꽃이 핀다고. 참, 우리 언니야가 이렇게 여기 귀하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귀한 걸 모르고 막 피우니까. 여기까지 호야 꽃이. 오. 좋아, 좋아. 자, 물 주자. 물 주자. 다행히 막 모기약 다 방역해주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래도 모기는 좀덜 물리는 것 같아. 안 물렸어요, 아직까지. 모기약 독하게 쳐서. 헤헤. 운동화 빨아야 되는데 못 빨아가지고, 운동화 빨아가지고, 아이고, 구두는 빨면 안 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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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거, 베고니아 꽃봉오리.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여기서, 스톱. 여기서도 호야가 피고 있네. 여기 본래 엄마예요. 이제 우리 집에 모든 호야의 엄마의 똑같은 종류의 엄마. 이게 꽃이 제일 먼저 피는데 딸이 먼저 피더라고. 손주는 늦게 늦게 50송이 피는 것도 얘 손주고. 좋아, 좋아. 아, 좋다. 그래도 이 지붕 아래에 물 주고 나면은 좋아요. 재란이 엉망인데, 아이, 쉬어라. 그냥 신경 못 써요. 요즘에. 못 써요. 애들 방학이라. 해. 우선, 이렇게. 아, 좋다. 저비 그림 또 물려오네. 비한번 오고, 내일 29도, 30도? 좋아, 좋아. 아, 그래서 후덥지근한지. 저기 상사가 좋아요. 히히. 이렇게, 백냥금, 천냥금, 돈나무. 히히. 좋아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아, 예쁘다. 다 열매가 떨어지면은 거기서 또 새싹이 나오니까. 새싹 나오는데 이렇게 커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크고. 이거 뻐글뻐글 엄청 많은데. 저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는 그냥 떨어지면 하나 올려놓은 게 이렇게 크고. 이게 제브라도 그냥 떨어지는 대로. 이렇게 바싹사라고. 아이고, 했더니 물이 또 무거워서 이렇게. 위에서도 잘라가지고 순치기 해줘야 될것 같아. 가지치기. 이거 삽목 완전히 위에서 잘라가지고 밑에 있는 걸 크게 그럼 풍성하게 이렇게. 여기 너무 이쁘게 커요. 이렇게 딱 잘라줬더니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와서
두 개 이렇게. 요거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인데 한 단에 양초 두 개. 좀 풍성하게 이렇게 짧게. 헤헤헤헤. 요즘 아들네는 애들 봐주니까 둘이만 데이트하네. 둘이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좋아 좋아. 기회 있을 때 얼마든지 해라. 그래야지 며느리도 기분 전환 좀 하게. 헤헤. 좋아 좋아. 즐거운 하루. 오늘도 아, 무사히 무탈하게 할머니 임무 완수. 좋아요.